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곡을 할 때가 됐습니다. 근데 또 이 길이라는 장소에서 뭐 앵콜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는 괜찮은데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부족한 찬양을 하면 앵콜을 안 해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곡 찬양을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찬양과 마지막 곡이니까 같이 불러주시고 끝낸 건 어떨까 싶어서 소원이라는 찬양을 준비는 혹시 다 아시나요? 네. 근데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아니에요. 네. 네. 아까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앞에 가사가 그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는 이 소원이거든요. 네. 다들 아시나요?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이전 했던 것처럼 제가 앞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찬양 가사 내용처럼 그 작은 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제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도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 이제 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저는 지금 사실 이렇게 길게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도 사실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. 그래서 이 모습처럼 다른 곳에서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주님을 전파하는 곳에서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. 이제 여기 계신 장병분들도 이제 군 복무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이제 기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멘트하는 동안 벌써 준비됐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찬양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이 시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Yeah.